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국장님, 저쪽 물대포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진짜 그 물대포에 쓸려가서. 근데 족장님, 제가 뚫는 길을 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뭔지 알겠는데, 요정족을 지금 치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손실이 있지 않았나. 아, 이거 어떡할까. 익사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상이 몇 개 부셨죠? 네 개가 부셨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건. 타격이 큽니다. 자, 잠깐 전화 왔어요. 잠깐만. 아니, 요정족님!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 기토주 쳐들어갔는데 왜 봄스가! 왜 석상을 부시는 거냐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도 모르겠네. 저희 지금 기털족. 아니, 님이 부셨잖아! 아, 요정족이 왜 지냐고, 우리를 지금! 어? 아, 저희 안 쳤어요. 저희 아니에요. 아니다? 저희 지금 기털족 하고 있다니까요? 아, 뭐야, 저거 뭐야? 저희 지금 기털족 하고 있어요!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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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피가 없는 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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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 백해. 아, 저기요, 근데 왜 우리 거 부셨어, 근데? 기다려봐. 여맨님. 야, 야, 기토조 가지마, 가지마, 그냥 가지마, 네. 야, 가지마. 기토조 가지 마세요, 님.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장난 아니야, 지금 수비가 장난. 나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가지마, 가지마, 그냥 가지마.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 가봤자. 족장님, 저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안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가지마, 가지마, 그냥 가지마, 그냥. 진짜. 장난 아니야 저기. 아아 가지마 가지마. 그냥 나중에 더 정비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네, 네네. 네. 네. 아, 아 기토족님 안녕하세요. 네. 야만족님 거참. 아 아니 뭐 자신만만 하시지 않으셨나? 너무 강해. 안녕하세요. 거기 정말 성을 잘 쌓아놓으신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신들이 그 이 머리라는 걸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머리는. 저희 석상은 왜 부셔진 거죠? 저희 석상이요? 저희 석상 네 개가 부셔졌어요. 아마 그 요정족에서 부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부족원들은 한 명도 그쪽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정족이 발뺌을 하는데 아까부터 우리는 부신 적 없다. 아니 저희 부족 제가 정확히 다 세고 있었는데 다 있는데 분명 냄새나는 거 못생긴 분명 당연히 요정족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일단 알았어요. 일단 끊어보세요. 네 끊어보세요. 네 알겠... 여러분들 저희 봄수한테 전화 좀 받을게요. 야 봄수님. 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좋아요. 이미 저희가 기토 중에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봄수님 야이가 뜨면서 저희 석상에 부셔졌거든요?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근데 저 그 석상 트리거 잘 되어있나 확인하려고. 아 석상 피같이 잘 다는지 다는지 안 다 확인하기 네. 위해서 몰래 들어와서 부셨다? 아 근데 잘 다더라고요. 잘 다 부시지? 넌 니네 뒤졌어 진짜.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겨베리 그래 힐링 들어보세요. 니네 진짜 뒤졌다 진짜. 아니, 야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왜 뭐! 뭐! 졌잖아요. 유정족한테 가서 졌잖아요. 기타족한테 가서 졌죠 저희가. 기타족 아 기타족한테 가서 오. 졌는데 지금 기타족 개쎄잖아요 그쵸? 예. 네. 네. 맞아요. 개쎄한데 지금 다 지금 약해졌잖아요, 잉여맨님. 그렇죠. 저희 죽진 않았지만 한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네. 죽었죠, 저희? 님들? 몰라. 근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인 잉여맨님을 저희가 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할 거 아닙니까, 야만족이. 잠깐만. 근데 저희도 기털족 이렇게 성장하게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기털족을 치겠다. 약해져 있는데 저희가 야만족을 공격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야만족도 피차. 아 그러면은 저 또 맨손으로 지금 깃털족 옆에 와있거든요. 지금 성벽 바로 근데 옆에 왜 부신 겁니까? 저희 그거를 왜 부신 거죠? 아니 갔는데 너무 활짝 열려있더라고. 거참. 일단 끊어봐요. 예 씁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쟤네. 저 살려주세요. 왜 왜요? 포위당했어요. 너 오다 우리 집에 오다가 포위당했다고? 네 요정족한테요. 요정족이 진짜 중립을 유지한다고 그 말을 했거든 나한테 분명? 자기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도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진짜로?
와 진짜 족장님 아까 그래서 한 놈을 잡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와 오크족이야 뒤통수를 쳤습니다. 우리 공격 가는 게 역시 아니었어. 우리 수비를 했어야 됐나 봐. 와 진짜 이거 느낌이 안 좋다더니. 아 이거 완전 오늘 망할 뻔했잖아. 후후. 와 나 지금 고기가 없어서 나 너무 아파. 빨리 집에 가야겠어. 일단 템 주세요 그냥. 예 요즘 전에 템 줘. 그냥 죽어. 나는 모르겠어. 우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팀 먹지 말자. 우리 단독 플레이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저기 깃털조 그리고 물을 너무 쌀 잘 쌓아놨네. 들어갈 수가 없네. 많이 해봐야지. 아 이현이 안녕하세요. 아 네 깃털조 국장님. 네 그 사실 네. 네, 이현님이 좀 그래도 저랑 가장 친하잖아요 방송 상황에서. 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뭐죠? 지금 요정족 쳐들어가니까 알아서 조심하세요. 요정족 님이 쳐들어간다고요? 요, 아 저는 안 쳐들어갔는데 요정족이 그쪽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갈 거예요 아마. 조심하세요. 아 큰일 났다. 야 얘들아 지금 요정족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데 지금? 다 끌고? 큰일났네. 가야 되는데 그럼? 아니 가지 말고 우리 수비를 해야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야 그럼 야 화살 좀 줄래? 활 좀 줄래? 거참 진짜 배신자들이구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활 좀 주세요. 활 좀 인챈트 좀 해야겠다. 활 인챈트 좀 해주실래요 저한테? 혜태가 나한테 와봐. 지금 마크가 안 켜집니다. 여보세요 봉순이. 이겨맨네. 예 가운데로 오세요. 칩시다. 깃털족 안 되겠어요. 깃털족 너무 거만해요. 깃털족 치자고요 같이? 네? 지금 치자고요? 예. 아 뭘 믿고 내가. 아니 진짜 아니 깃털족 이대로 두면 저희 절대 못 들어요. 지금 걔네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하고 있는데요? 성벽에다 싹 다 울타리 치고 있어요. 울타리 치고 있다? 네 그럼 갑시다. 지금 가자고? 네 갑시다. 아 깃털족 가자. 원정 한번 레이드 한번 합시다. 깃털족 가자고? 네 진짜로 우리 다 지금 중앙으로 갈 거예요. 진짜 확실해요? 아 진짜로 진짜 배신 이거, 없어요? 이거는 네. 배신 없어. 딴 건 모르겠는데 이번엔 배신 없어. 진짜? 아 깃털족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은 진짜로 일단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희 재정비 해야 됩니다. 한 5분만 저희, 기다려보세요. 5분만 저희 중앙으로 가고 있을게요. 아 진짜? 진짜로? 오, 진짜 저희 다섯 여섯 명 데려가신대. 여섯 명 알았어 오케이 여러분들 예 지금 요정족이 깃털족이 너무 거만하다고 같이 가자는데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거만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중앙에 있는 요정족이 그냥 싸워버릴까? 팀 하는 척 하면서? 다 죽여버릴까 그냥? 어때? 안돼. 왜? 깃털족이랑 그냥 팀을 먹고 괜히 그 녀석을 없애야 됩니다. 아 그치? 예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뒤통수만 칩니다. 하, 이거 곤란하게 됐구만.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나요? 다이아몬드 주세요. 저 인챈트 좀 해야겠어요. 다이아몬드 어디냐? 아무도 없어? 다이아몬드? 네 아무도 없어. 와 이거 저 다이아몬드 진짜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인챈트가 잘 안돼가지고 힘들어 아 기토족장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빵 전달해드렸거든요? 뭐를 지금 그 기토 저 요정족이 한 10명 가량 8명 정도 가량이 여기 맵 중앙에 있습니다. 그쪽을 네. 치러 아 저희를 치려? 그쵸 아 맞아 근데 저희가 전화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이 일단 어디에 칠지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어딜 칠지 고민 중이다. 예, 계속 전화를 돌리는 것 같더라고, 모여서. 야, 끊어봐요, 끊어봐요. 좋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다이아, 다이아. 그럼 다이아 주세요, 다이아 줘. 담미호님. 네, 여보세요? 지금 중앙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네, 저희 중앙에 있어요. 지금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진짜로? 네,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진짜 치자는 겁니까? 네. 지금 한바탕 해보자는 지금... 거예요, 지금? 뭔 소리예요? 아니, 진흙대 같이 치자고요. 그러니까 한바탕 해보자는 거야, 지금? 네. 저쪽으로? 네. 네. 진짜 칠까? 해야죠. 진짜 칠 거야? 네, 저희 진짜 칠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제발. 알겠죠? 아, 조금만? 네, 바로 갈게요. 아, 이리 또 빨리 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여러분들. 예. 저희 네. 풀갑옷 입는 사람 누굽니까? 아, 이분, 이분. 이분, 아니, 뭐야. 굿, 배드? 님. 님 아, 혼자 네. 저기 석상 앞에 계세요. 칼 들고, 알겠죠? 아, 네. 나머지 광구 빼고 다 와요. 우리 그냥 깃털 치려고. 다 와. 하. 할만해, 할만해. 할만할 뭐, 거야. 아니, 아니, 아, 지금,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저희 약한 사람 그냥 다 빠져요. 그냥 3명, 4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알겠습니다. 중앙으로 와요! 저... 야, 태태가 고기 좀 챙겨올래? 고기가 집안 구석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팀. 아, 있네, 굽는 거, 굽는 거 안 구워놨네, 사람들이. 철컵 많은 거 봐. 자, 야, 우리 뭐 오고 있어? 그래, 한 명 온다. 아, 님 지키라니까, 석상을. 왜 왔어? 아,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인경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죠? 아마, 그쪽. 거기 한수에서 아마 요정족이 그쪽을 치러 갈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희가 정예부대 몇 명을 데리고 유정족을 네. 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정족을 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지금 팀을 하자는 겁니까? 팀을 하자는 거 이거죠? 지금. 오케이, 팀을 한번 합시다. 그래,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팀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네. 그쪽이 먼저 우리 배신 때린다. 우리 지금 네. 다섯 명이 인첸트 칼 지금 날카로운 네. 후에 화염 2에다가 화살도 지금 무한이거든요. 다 네. 다섯 명이. 네. 진짜 작정하고 그쪽만 깨러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제가 플랜 알려드릴게요. 요정족을 네. 도발하세요. 그럼 요정족이 네. 그쪽으로 오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이에 가겠습니다. 요정족을. 요정족을 치겠다. 요정족 바로 앞이에요. 지금. 알겠어. 끊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 야, 우리 언제 와? 우리 중앙 언제 올 거야, 얘들아? 네, 야만. 저희 노인 챈트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야만. 아, 저기 담미호님. 네. 저희 그 부상 병사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아쉽게도. 부상 병사요? 네.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래도 저랑 두세 명만 가겠습니다. 두세 명만 온다고요? 네, 저 포함해서. 예. 아, 포함해서. 네. 아, 가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상의를 해볼게요. 상의하고 연락 드릴게요. 네. 아, 뭐 상의를 해본데 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국장님 중앙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 중앙으로 와. 지금 애들 다 모여 있네 저기. 알겠습니다. 와. 이게 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냥 싸우지 말자. 네네. 그냥 집에서. 공선전식으로 대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 에, 여보세요, 요정족님. 요정족님, 아 뭐야? 네, 요정족님. 네. 저희 보이죠? 저희 지금 6, 7명 와 있는 거 보죠? 네,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야, 두 명이라고요? 아예, 근데 저희가 지금. 싸움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철갑바라도 입고 오세요. 철갑바라도 인원수만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철갑바마. 근데, 저희가, 왜냐면, 저 애매한 게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전쟁 시간이. 아, 전쟁 시간이 2분입니까? 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나와 있는 깃털족이라도 두개 하겠다. 오케이. 그럼 4회차 때,
다시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네 끊어요. 아 우리 안 되겠어. 우리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응. 아이고. 기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진짜 정신 없었다. 가다가 고기 없지. 가다가 죽지. 우리 뭉쳐서 못 싸웠지. 아 진짜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는 뭉쳐서 가면 됩니다. 아 저기 활이 일단 활이 너무 강력해 깃털죽이. 국장님 제가 이번에 느낀 점 뭔지 아십니까? 쟤네는 근데. 상벽을 해놓고 물을 뿌려놓고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무력화시키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땅굴을 파서 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저희는 지상전에 강하기 때문에. 근데 활을 이길 수가 없어. 참고로 나 아까 활을 제가 날더라고. 아 이거 어쨌든 오늘 수확이 없었어.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진짜 안 나오는구나. 함부로 싸우면 안 되겠다. 함부로 싸우면 안 되겠다. 인센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느꼈어 많이 느꼈어. 자 일단 오늘 준비해. 모든 회차가 끝났습니다. 오늘 3회차가 끝났고요. 하 모두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쉽네요. 예. 네. 네. 무난과 역경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희가 템이 없어가지고 아 저희가 활을 인챈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 좀 여러분 들어가지고 인챈트 좀 할게요. 활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경험치 30이 필요합니다. 그치 무한 활만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 아 힘 4 나왔다. 큰일 났다. 무한만 붙어가지고 아 모루랑 합쳐야겠다. 모루로 합쳐야겠다. 무한! 아 힘 4 또 나왔어?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인챈트 하는 시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50분까지 저희. 아 오늘 활도 많이 필요하구나. 인챈트만 잘 되고 기방만 해도 이기는 게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약간 호흡이 안 맞았어. 근데 다음 회차 때는 진짜 오늘 어떻게 이제 돼가는지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지 진짜 대충 알았으니까 다음 회차 진짜 제가 한번 전략을 짜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기방하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최정예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템을 입을 수 있도록 집에다 만들어 놔야겠어 아이템을. 하하 어 공룡 진짜 큰 거 있다. 티라노 두 마리나 있습니다. 나 버프를 줄게 얘들아 사냥해. 예 요건 날 거예요. 아 오케이 아 레벨 50 티라노 적자리 티라노 티라노 내가 아. 어그로 끌 테니까 뒤에서 때리세요. 아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몸빵 할게. 니가 때려잡아. 오케이 오케이 에 쿨타임 쿨타임이 남았나 이거 지금? 됐다 됐다 가자 아 왜 이게 렉이 걸리지? 렉 걸렸어. 아 국장님 그냥 저희도 부메랑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 부메랑 아 일단 알겠어 일단은 오늘 50분이 끝이니까 이제 못했던 인센트 하고 오늘 끝내자.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오늘 정신 없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야만족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아 다음 회차는 좀 역할을 확실히 나눠가지고 저희가 지킬 사람 뭐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확실히 내일 아 다음 회차 때 한번 끝내봅시다. 한 부족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야만족 고생하셨고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가 우가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3회차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있었던 일 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아, 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 오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질문이 있어요. 요정조한테 저 분명히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 기톤 좀 쳐들어갈 테니까 저희 석상님을 공격하지 말아달라. 네. 네, 그랬어요. 근데 봄수가 그때 와서 저희 석상을 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봄수님? 아니, 어떤... 한번 아니, 네. 말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제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앞에 큰 성벽이 보이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죠. 전 성벽을 올라가 봤습니다. 네. 성벽을 올라가 봤는데 뚜껑이 활짝 열려있는 그 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뭐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때려봤습니다. 4대 정도. 그게 아, 말이야, 공이야! 왜 됐냐고요! 아니, 왜 공격하신 거야, 도대체. 근데 아무도 아니, 없었나요, 그때?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한 명이 있었는데 밖에서 뭐 열심히 뭐 상자 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점프해서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보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기도족장님. 뭐 할 말 있으신가요? 아, 말해도 괜찮아요? 기분 네, 안 나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할 말이 따로 있나요? 이게 신들이 괜히 머리를 달아준 게 아니에요. 머리는 쓰라고 만든 거지. 하긴 네. 뭐 야만족이니까 야만밖에 모르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사회실까 봐. 어 시끄러. 어 시끄러. 아이고. 이 비열한 녀석들 진짜. 자. 키 터지겠어. 오늘 요정족님들은 할 말이 계신가요? 오늘 저 있습니다. 네, 뭐죠? 이겸현님. 비록 네. 제가 심심해서 한번 해봤지만 석상. 네. 저희를 좀 믿어주십시오. 아, 네. 이거 이대로 가면 곤란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희. 너 같으면 믿겠냐? 아니 한번 믿어봐요. 이거 지금 족장 이대로 가면 이거를 풀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자, 어쨌든 오늘 3회차. 이렇게 오늘 전쟁까지 끝내봤는데 오늘 정말 힘들었네요. 자, 관리자님 할 말 있으신가요? 어, 저 잠깐만요. 네. 연출 봐. 다들 신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으면 다들 신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튕겨져 나갔어요. 아니 똑같이 알아들 수 없는 말입니다, 족장님. 아, 네. 아, 무시해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끝낼 것이 말만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일도 부족이 하나라도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운석을 떨어뜨려서 너희들 모두를 파괴시키겠다. 아... 빨리 끝내서 빠른 결과를 보여주란 말이다. 부족들아, 아... 라고 눈을 쓰시면서 말씀.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부족전쟁 3회차 오늘 전쟁을 치러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강력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싸우셔가지고 자 어쨌든 3회차 때 뭐 결말이 나올지 아니면은 전쟁을 저희가 승리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다음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4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사회실 때 봐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